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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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테이핑을 중앙으로 많이 많이 밀착해서 붙어주시고요. 네, 좌측부터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벽한 조합의 아이돌 유니티는 아이돌 리프팅 프로젝트 더 유닛을 통해 결성된 프로젝트 걸그룹이죠. 오늘 이 드림 콘서트에서 데뷔 무대를 처음 공개한다고 합니다. 아, 상큼합니다. 네. 중앙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부탁드릴게요. 네, 유니티 분들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팀 인사 먼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렇게 비도 오고 정말 날씨가 안 좋은데 많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니 유니티입니다. 너무 귀여우시네요. 네, 오늘 드림 콘서트에서 데뷔 무대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큰 콘서트에서 데뷔하는 소감이 혹시 어떠신가요? 사실 드림 콘서트는 아무나 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큰 무대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너무너무 떨리고 사실 긴장감도 네. 있기도 한데 일단 큰 무대로 멋있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네, 의상을 보니까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돌 하면 각자 그룹 내 담당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혜씨는 라붐에서 향기를 맡고 있으시다던가 다른 그룹에서 새로운 그룹으로 뭉치셨잖아요. 유니티 멤버분들 각자 유니티에서 어떤 걸 맡고 계신가요? 네, 저는 라붐에서는 원래 향기를 맡고 있었는데 아~ 유니티에서는 비율을 맡고 싶습니다. 네, 비율을 맡고 있습니다. 비율. 네. 아, 최장신이시라서 아,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얼굴도 좋아요. 아, 네, 비율이 제가 하면 한 7등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와, 감사합니다. 7등신, 네. 그럼 다른 멤버들 한 명 또 할까요? 맡고 있는 거. 왼쪽부터 순서대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나서서 마이크를 뺏어서 나는 이걸 맡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맏언니를 맡고 있습니다. 네. 맏언니, 네. 저는 사실 벨벳에서는 리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되게 노련하다 뭐 이런 생각은 별로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뭔가 유니티에 들어오면서 노련니 뭔가 이런 시각이 자꾸 붙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연륜? 약간 이런 게. 연륜까지. 연륜. 그런 게 되게 저는 지금은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노련미가 있으세요. 네. 네. 가장 노련미가 있으시고 다음으로 무대에 앞서 오늘의 각오가 담긴 유니티 3행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네. 유진이가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아, 저요? 아, 저요? 아, 큰일났네. 드림 콘서트에서 특이하게 삼행시를 준비하셨다고. 네, 그러면 이어주시면 돼요. 유. 유행하는 요즘 뭐가 있죠? 하나, 둘, 셋. 니. 니가 바로 그. 하나, 둘, 셋. 니. 띠띠리띠띠, 니띠. 어,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 너무 센스있는 덕분에 감사합니다. 앞에 거는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티트리티 유니티는 기억이 나네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팬들의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다들. 고마운 팬분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네, 그렇다면 하나, 둘, 셋, 짠! 네, 너무 상큼한 저희 우리 유니티입니다. 자, 오늘 유니티의 데뷔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좌측으로 퇴장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